8단원 단어 army 군대입니다. 자, army 같은 경우에는 이 명사로서 어떤 특징이 있냐? 뭐 명사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추상 명사라든지 물질 명사 이런 것들, 명사도 하위 개념으로 종류가 있는데 army 같은 단어, 뭐 army도 그렇고 뭐 해군은 뭐예요? 해군. 해군 네이비죠. 얘기해주면 이해를 줘. 그렇죠. 공군은 에어포스죠. 자, 이런 뭐 네이비, 에어포스, 아미 같은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얘들을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자, 집합 명사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냐?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얘를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는 복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rmy, Navy, Air Force 뭐 어떤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 Army, Navy, Air Force의 느낌인데요. 뭐 여기에 뭐 문장의 내용이 뭐 그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they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한 느낌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집합명사는 뭐 이외에도 다른 집합명사에는 police라든지 뭐 family, class 이런 명사들이 집합명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는 Athens죠. 무슨 아테네 같은 소리하고 있네. 클래스카드로 소리도 못 들어봤나 봐요. Athens죠. 그리스의 수도고요. Athens. 옛날에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스는 뭐 아테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도시국가들이 통일돼서 그리스가 되었고요. Athens. 그 다음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방송하다 Broadcast죠. Broadcast는 broad와 cast가 합쳐진 단어로서 broad 하면 넓은 광역 뭐 이런 뜻이고요. cast는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는 동작을 캐스트라고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뭔가를 이렇게 뭐 널리 퍼뜨리는 거니까, 방송은 널리 퍼뜨리는 거니까 브로드, 넓은 이란 뜻의 브로드와 던져주다, 뿌려주다 라는 뜻의 캐스트가 합쳐져서 브로드캐스트, 방송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케이지고요. 뭐 특별할 거 없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은 캐릭터. 근데 캐릭터는 등장인물이란 뜻 말고도 뭐 여러가지 뜻이 있었다 했죠. 성격이란 뜻도 있고요. 또 Chinese character, Japanese character, Korean character, 문자 이런 뜻들이 있으니까 등장인물인지 성격인지 문자인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맥들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 A man of a good character 하면 뭐겠어요? A man of a good character. A man of a good character. Woman of a woman of a beauty가 뭐였어요? A woman of a beauty.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면 A man of good character는 성격 좋은 사람이란 남자란 뜻이겠죠. 캐릭터. 본문에서는 뭐 8단원에서는 등장인물이라는 뜻으로 어딘가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뭐 물론 셀 수 있는 명사고 단수형, 복수형으로 뭐 성격이란 뜻일 때도 그렇고요. 또 뭐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복수 형태로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disease고요. 비슷한 말로는 illness가 있다. illness는 여기에 이렇게 ness가 붙어있는 거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품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친절함은 뭐예요? kindness죠. k-i-n-d 뒤에다가 ness. 그래서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어휘들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또 뭐 illness 이외에 disease하고 비슷한 말로 illness 이외에도 또 뭐도 있겠다? sickness 같은 것도 있겠죠. sickness, illness, disease, 질병, 고통, 아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NESS가 붙는 애들은 NESS를 빼면 형용사가 됩니다. ill, 아픈, sick, 아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죠. 예, 본문에 disease가 뭐 질병이 본문에 등장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낚시하기, fishing, 손녀, granddaughter, 손자, grandson, 할아버지, 할머니, grandparent, 뭐 이렇게 grand가 붙으면 뭐 우리가 가계도라고 합니다. 부, 모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가 있죠.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여기에 위에 이제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데 요거 건너뛰면 그랜드라는 단어가 한 단계를 건너뛰면 그랜드라는 단어를 붙이죠. 요렇게 부를 때 grandfather, grandmother, 요렇게 부를 때 granddaughter, grandson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조부모, grandparent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highlight라 그러죠. highlight는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됩니다. 그럼 하이라이트의 동사로서의 뜻은? 강조하다 라는 뜻이겠죠. 뭐 여러분들 필기할 때 형광펜 같은 걸로 하이라이트라는 행위를 하죠. 강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thens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오고 있다? 마라톤이야 이게? 마라톤이 나오고 있죠. 메라톤. 메라톤은 원래 이 첫 글자가 대문자였는 단어였는데요. 대문자였던 게 다시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였다는 얘기는 원래는 무슨 명사였다는 얘기죠? 고유명사였단 말이죠. 그리스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메라톤 전투가 있었죠.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메라톤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병사가 42.195km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승전보를 이렇게 자기 에센스에 아테네에 알려준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달리기 종목이 마라톤이고요. 42.195km를 달리게 되죠. 얼마 전에 뭐 기안84가 풀코스 42.195km를 달렸죠. 마라톤. 오케이. 그 다음에 약은 medicine 이고요. 형용사형이 보입니다. medicine의 형용사형은 medical. 그래서 뭐 의학적인 어떤 처리, 의학적 처치를 보고 medical 뭐라고 하겠다. medical treatment라고 하겠죠. 의학적인 어떤 처치, 뭐 찢어졌는데 꿰매 준다든지, 뭐 아픈데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런다. medical treatment라고 얘기한다. medicine, medical. 명사, 약이고요. 형용사, medical. 오케이. 그 다음에 북극곰은 polar bear. polar는 극지방의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명사형은 뭐예요? polar. 극지방의 라는 형용사형이니까 명사형은 그렇죠. 명사형은 pole이죠. 됐습니까? North Pole, Pole, South Pole 이렇게 얘기하면 남극, 북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orth Pole, South Pole, Polar Bear, 북극지방의 곰. 남극에는 곰은 없죠. 대신 남극에는 뭐가 있어요? Penguins가 있죠. 오케이. 물론 뭐 펭귄이 꼭 추운 데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남극에 사는 동물 하면 펭귄이 있고요. Polar Bear. 그 다음에 개주 relay. relay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도 됩니다. 동사로서 relay의 뜻은 경조하다다. 오케이. 뭔가를 쭉 연달아 이어서 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이어서 하다. 여러 명이 나누어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과정하고 하는 걸 뭐 relay라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로서 개주 relay.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relay 할 때죠.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는 runner. 동사에 er 붙이면 명사 되는 경우에 속하겠습니다. sing, singer, run, runner 이렇게 되죠. 노래하다, 가수, 달리다, 달리기 선수. 동사에 er을 붙이면
행위자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쿡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중1 때 다 했던 어휘적인 내용이고요. 어휘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것들 나중에 본문에 가서 물어봤는데 뭐 전혀 모르고 복습을 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습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트 경기는 요트 경기 항해 세일링이죠. 세일링. 오케이. 그래서 항해하다라는 이 세일이라는 동사로부터 왔죠. 항해하다 세일. 항해자는 뭐예요? 항해자. 세일러. 이알이 아니고 오알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선원 세일러. 항해하다 세일. 항해 세일링. 발음은 판매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둘 다 발음은 세일이죠. 오케이. 할인 판매하는 뭐였더라? On sale. On sale. 판매용인은 뭐였더라? For sale. For sale. 시험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배경. 세팅. 등장인물. 캐릭터. 오케이. 뭐의 요소입니까? 세팅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은 뭐의 요소입니까? 뭔가 플레이의 요소죠. 그쵸? 플레이가 뭔데? 연극이죠. 연극의 세팅도 필요하고 캐릭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필요하죠. 등장인물, 사건, 배경. 이게 연극의 3대 요소죠. 캐릭터, 세팅, 이벤트, 사건, 등장인물, 배경. 오케이. 그 다음에 개썰매 경주는 슬레드 레이스죠. 슬레드가 썰매란 뜻이니까 뭐 슬레드는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슬레드 하면 동사로서는 썰매 타다. 슬레드 레이스, 개썰매 경주. 뭐 개가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해서 독 슬레드 레이스 아니고 슬레드 레이스가 훨씬 더 발음적으로 편안합니다. 독 슬레드 레이스보다는 슬레드 레이스. 이게 D하고 D가 붙으면 한 번만 소리 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발음상 훨씬 유리하죠. Sled Dog Race. 오케이. 그 다음에 눈보라는 Snowstorm. Snowstorm이 어딨냐. Snowstorm. Snow. 눈이란 뜻의 단어와 Storm. 폭풍이란 뜻의 Storm이 합쳐져서 이런 걸 보고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걸 보고 합성어, Compound Word라고 하고요. Snowstorm처럼 합성어 된 건 우편함, 우편함, 멜박스 이런 것들이 컴파운드 월드에 속하겠죠. 됐습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컴파운드 월드에 스노우스톰, 눈, 폭풍, 스노우스톰. 뭐 스노우스톰은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블리저드가 있죠. 됐습니까? 캐나다 지방의 눈 폭풍을 보고 블리저드라고 얘기하죠.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이거 맞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오케이. 이제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갔죠. 네,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 탁구 치다 플레이 더 테이블 테니스야? 플레이 테이블 테니스야? 플레이 테이블 테니스 하겠죠.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핑퐁 같은 단어죠. 핑퐁 테이블 테니스 탁구고요. 인도어 스포츠야? 아웃도어 스포츠야? 인도어 스포츠. 왜 물어봅니까? 몰라요? 인도어 스포츠죠. 그 다음에 승리 빅토리 V-I-C-T-O-R-Y 뭐 이러면서 응원한 적 없나요? 없음 말고 victory, 승리. 같은 말로는 triumph 이런 것도 있고요. triumph, victory.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winter break, summer break.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뭐 vacation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명사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어찌 시 형용사 부사입니다. 엄청난, 굉장한 awesome. 오케이. 잘생긴 handsom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무슨 여기에다 이번에 뭐냐면 명사에다가 뭐를 붙이면 some을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o는 뭘까요? o 경외 로움 이런 뜻이죠. o awesome 경외로운 awesome 경외가 뭔지는 알죠? 오케이.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단어는 주의 awfu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wful 뭐 좀 앞에 시작할 때 스펠링 비슷해갖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awful은 끔찍한 이란 뜻이고요. 형편없는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terrible 있겠죠. terrible, awful, 끔찍한, 형편없는. 자, 그리고 awesome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을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니까 dangerous 학습이라고 해서 유의어, 반의어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awesome하고 같은 말 패턴 한번 붙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awesome surprise 또 good great이 수준에서 끝납니까? 어? 그러니까 엄지척할 만한 단어가 이게 다예요? awesome, good, great, wonderful, fantastic, amazing, amazing 같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amazing, fantastic, wonderful, awesome, terrific, terrific 아시죠? terrible하고 반대되는 거. very good, terrific. 또 스펠링 모르죠 또. terrific 이런 단어들이 같은 뜻의 단어다. great, amazing, awesome, wonderful, fantastic. 오케이. 얘는 형용사였고요. awesome은.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 보입니다. 마침내 finally 비슷한 말은 eventually, finally, eventually 또 뭐 at last, in the end, at the end, lastly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었어요. 뭔가 결말을 얘기할 때 쓰는 부사고요. 형용사형은 finally의 형용사형은 당연히 final exam을 여러분들 대비하고 있죠. 기말고사 final exam, final test. 오케이. 그 다음에 얼어붙은 frozen. 오케이. 그래서 얼다 얼리다 freeze. freeze의 3단 변신 freeze, froze.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이 frozen이죠. freeze, froze, frozen. 오케이. 뭐 이렇게 분담냐? 응? 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재미없어서 알겠습니다. freeze, froze, frozen. 오케이. 엄청 추운 날씨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freezing cold라고 그러죠. freezing cold. 얼어붙을 것처럼 추운 freezing cold. frozen strawberries, frozen fruit 이런 거. 오케이. 망고는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망고는 전부 다 frozen이죠. 생망고가 맛있는데. 그치? 안 먹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heartwarming. ing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죠. heartwarming. heartwarming 스토리를 듣고 heartwarmed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대시가 있다는 거.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케이. 그래서 heartwarming 스토리면 뭐 비슷한 말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면 어떤 스토리란 말이야? 어떤 스토리? touching 스토리란 말이죠. 그렇죠 또? 그렇죠. moving 스토리니까 heartwarmed 되어지겠죠. 그렇죠? 오케이. 만져주는 입니까? 아니죠. touch가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 무브도 이동하다, 움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Heartwarming story는 touching story, moving story겠죠. Moved 되어질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touched 되어질 거고요. Heartwarmed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interesting, 뭐 interesting 뭐 똑같이 ing니까 interested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는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앞서가는 선도하는 lead. lead는 동사도 되죠. 그쵸? lead가 동사로서의 뜻은 동사로서의 뜻은 선도하다. 앞에서 길을 알려주다. lead. 동사로서 lead의 3단 변신은 lead, led, led죠. lead, led, led. led 아니고요. lead, led, led. 그래서 앞서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리더라 그러죠. 앞서 가는, 그래서 lead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선두에 서 있는 썰매개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lead dog이라 그랬죠. lead dog. 됐습니까? 선두에 서 있는 게 lead dog. 가장 경험이 많고 다른 개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뭐 뭔가 경계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페이스 조절도 할 줄 알고 머리도 좋고 이런 개가 lead dog을 할 수 있겠죠. 탈과 들어갔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8단원? 오케이, 그럼 단어는 다 끝냈다는 얘기네요. 네. 그쵸? 오케이, 리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살다 라는 뜻이 되고 싶으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 발음이 live고요. 생방송의 라는 뜻이 되고 싶으면 발음이 라이브가 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방송은 라이브 브로드캐스트겠죠.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생방송. 생방송이 뭐라고요?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됐습니까?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뭐 라이브 음악이다 할 때 리브 음악이라고 안 하죠. 뭐. 얘를 리브라고 읽느냐 라이브라고 읽냐.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ive live고요. 이외에도 잠깐만요. 이 단어 얘를 뭐라고 읽으면 선물일까? present라고 읽으면 여기를 세게 읽어서 present라고 읽으면 선물이고요. 얘를 present라고 여기를 세게 읽으면 주다, 수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present, 선물, present, 주다, 선물, 아니 주다, 뭐 제시하다, 보여주다, present. 그래서 presentation이 안 하고 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close가 있었죠.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닫다고,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가깝게. 됐습니까? 그 외에도 여기도 있네. 여기 이 녀석을 lead라고 읽으면 뭐 선도하다, 앞서가다, 선도하는, 앞서가는 이고요. 얘를 led라고 읽으면 led라고 읽으면 원속이요 이게 되겠죠. 얘를 led라고 읽으면 원속이요 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원속이요 잘 모르나요? 나비죠. 그니까 얘 lead라고 읽으면 이런 뜻이고요. 얘 led라고 읽으면 나비란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녀석도 있어요. 오케이, 이 친구를 어떻게 읽으면 tear라고 읽으면 무슨 뜻일까요? 눈물이란 뜻이죠. tear, 눈물. 근데 얘를 뭐라고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ear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tear라고 읽으면 찢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 live, leave가 대표적이다. tear, tear, lead, lead, close, close, present, present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걸 맨날 뭐 앞서가다 선도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걸 납이란 뜻으로서 어떤 문장에서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선도하다 선도하다 앞서가다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어이 글이 왜 이래 이상하다 생각이 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단어 형용사네요. 오케이. 그래서 outdoor, indoor인데 품사는 뭐예요? outdoor, indoor. 품사는 똑같을 텐데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outdoor sports라는 용어를 쓰죠. outdoor sports, indoor sports. 자, 근데 outdoor, indoor 이 형용사는 뭔가 좀 형용사 중에서도 특이한 녀석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점이 특이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이랑 정반대되게 특이한 형용사는 뭐가 있었다? 이런 형용사가 있었죠. 이거 alive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이란 형용사죠. 자, 그래서 alive라는 형용사 얘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outdoor, indoor 얘도 특이한 형용사인데 근데 정반대되는 이유로 특이한 녀석이죠. 그래서 도훈아 그거 들은 적 있으니까 뭐 어떤 점이 특이하대? 라이브가 그러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happy 같은 형용사 얘도 형용사인데 얘는 뭐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kind, nice 뭐 이런 것도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근데 outdoor, indoor 이런 녀석하고 또 alive 이런 녀석들은 매우 특이한 형용사라고 그랬죠. 어떤 점이 특이하다고 했나요? 오 그렇죠. 얘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밖에 안 된다. 반대로 alive는 뭐 할 때만 쓰는 형용사다. 동사가 되는 그걸 보고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outdoor, indoor는 outdoor sports, indoor sports 이렇게밖에 못 쓰지 table tennis is indoor 이런 식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뭐 테이블 테니스를 사용해서 인도어라는 표현을 써서 뭐 탁구는 뭐 실내에서 하는 경기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다면 테이블 테니스 is on indoor sport 이런 식으로 인도어, 아웃도어는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쓸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반대로 alive 같은 경우에는 he is alive 이런 식으로 동사가 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되는 역할만 하는 형용사는 뭐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어가 붙어 있는 형용사들 alive, allowed 뭐 이런 것들 그런 형용사들이 어가 붙어 있는 형용사들이 좀 있는데요. 걔들은 이렇게 동사가 되는 역할만 수행하는 형용사입니다. 그걸 보고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 영어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중3이 되면 중3 2학기 이맘때쯤 되면 이제 문법은 다 끝나지만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해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셔야죠. 꾸준히 이번 수능에 영어가 어려웠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무슨 부사? 빈도부사니까 뭐 조비디 일반화핀이 낮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이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suddenly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그럼 형용사형은 뻔하게도 sudden attack 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끔찍한 terrible 반대말은 terrific. terrific하고 같은 말로는 good, great, awesome, wonderful, F로 시작하는 fantastic,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awesome 말고
어메이징.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몰라? 아, 너무 옛날 영화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테러블. 그럼 테러블하고 같은 A로 시작하는 말. 뭐? Awful. 됐습니까? 어휘 많이 하실, 특히 뭐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이제부터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중에 important하고 같은 말, 뭐 vital, crucial, 뭐 priceless 이런 단어들 dangerous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사입니다. 도착하다, arrive. 명사형은 arrival. 됐습니까? arrival의 반대말은 arrival의 반대말은 반대말은 departure. 그러면 arrive의 반대말은 depart. 그럼 depart의 뜻은 디파트의 뜻은 arrival, arrival, depart, departure. 그 다음에 arrive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그렇죠, go 같죠.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동사. 자동사죠. 목적어를 전치사 도움 없이 가질 수 있으면 비짓 같은 타동사고요. 전치사가 있어야지 뒤에 어떤 명사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타동사로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은, 타동사로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reach는 be 같고 arrive는 go 같다. 지금 하는 것은 전치사를 써야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어에는 전치사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동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입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arrive 구미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reach in 구미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떤 뭐 어떤 논리적인 걸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오케이, 그 다음에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명사형은 celebration. 우리가 여기에 celebrity라는 말에서 우리가 뭐 일상 용어에서 많이 쓰는 celeb, celeb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케이, celebrate.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 continue는 누구처럼? continue는 like처럼. 응? like처럼 뭐? 뭐로써 to do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목적으로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하다라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enjoy 같은 애는 누구죠? keep이죠. 그래서 계속 걷다라는 표현을 continue를 쓰면 I continued to walk, I continued walking이 되지만 keep을 썼을 때는 I kept walking 밖에 안 된다. 얘는 enjoy 쪽이고 얘는 like 쪽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리를 이동하라 하다라는 뜻으로 커버가 사용되는데, 그러려면 커버 뒤에 뭐 그 마라톤은 42.195km를 이동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marathon covers 42.195km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커버 뒤에 목적으로서 무엇이 나오면 커버 뒤에 거리 명사가 목적으로서 나오면 그때 커버의 뜻이 이런 뜻이다. 커버의 기본적인 뜻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커버 뒤에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The marathon covers 42.195km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마라톤은 42.195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The marathon covers 42.195km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말은 뭐죠? 커버의 반대말은 디스커버죠. 뭐. 됐습니까? 커버는 가리는 거잖아. 디스커버는 뚜껑 여는 거죠. 어, 여기 있네 하는 거. 됐습니까? 커버, 디스커버. 디스를 DIS 붙여서 반대말 내는 애들 있죠? DIS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어포인트는 만족시키다야? 디사포인티드. 그럼 디스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디스포인트의 디스를 빼고 어포인티드는 그 만족한이란 뜻이야? 어, 대표적으로 아닌 녀석이죠. 디스를 붙여서 반대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포인트는 약속하다, 약속을 잡다란 뜻이고요. 디스포인트는 실망시키다란 뜻이기 때문에 디스포인트하고 어포인트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고요.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그렇죠. 또 그렇죠.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뭐뭐하는 뭐뭐처럼도 like인데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였더라? unlike였죠. 됐습니까? 이 정도 여위는 쌓여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갈라지다, 금이 가다, crack. 이렇게 얘기해줘, crack. 됐습니까? 벽에 금가 있는 거, crack이라고 그러죠, crack. 오케이. 의성어로도 많이 쓰이고요. 뭔가 갈라지는 소리를 의성어로, 영어로 crack이라고도 하고요.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다, 주문하다, order. order가 동사로선 명령하다, 주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구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그렇죠. order A to do. order는 대표적인 5-3의 A 형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order는 명사로서 순서, 질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순서, 질서.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 birth order 한번 볼까요? birth order. 첫 번째. birth order. birth order 한번 볼까요? 출생 순서겠죠. 출생 순서. 여러분 birthday 몰라? 그건 아는데 birth order 모르겠어요? 태어난 순서 birth order. 오케이. 그 다음에 order가 들어가는 중요한 표현 중에서 고장난. 이거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장난이라는 영어 표현은 out of order. out of order. out of 뭐뭐 하면 뭐뭐 밖에서 뭐뭐 밖으로 벗어나 있는 이란 뜻인데, 그래서 질서가 있는 상태를 벗어난,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벗어난 이란 뜻으로 고장난 out of order. 오케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out of time. 돈이 모자라면 out of money. 눈에 안 보이면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order 동사로서 명령하다 주문하다고 order A to do. 예, order가 명령하다란 뜻이라고 해서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order A do 하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죠. 사역동사처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방금 뭔 설명하는지 알죠? 네. 이 과의 주요 문법 5형식입니다. 7단어에도 문법 2개 5형식이었고요. 8단어에도 문법 2개 5형식이었습니다. Hey, order A to do. 자, 그 다음에 아까 arrive 할 때 설명한 단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reach는 go 같다, visit 같다. 그래서 reach 구미. 됐습니까? 어디에 어디에 도착하다. reach. 그 외에도 reach는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손이 닿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I can't reach the top shelf. 난 제일 위에 있는 선반에 손이 닿질 않아. I can't reach the top shelf. 그 다음에 사람의 팔 길이도 reach라 그러죠. 뭐 권투 같은 거 이렇게 혹시 중계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리치가 깁니다 이러면 팔 뻗은 길이가 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팔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구하다, save. 또 무슨 뜻도 있죠? 절약하다, 저축하다 이런 뜻도 있죠. 'Save money, save time, save me' 저 좀 살려주세요. 'Save'가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구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보고 달았죠? 몰라요 이거? 'Rescue'죠, 'Rescue'. 어릴 때 안 했나? 'Rescue 특공대' 이런 거 안 봤어요? 자동차들 막 변신하던데. 선생님 처음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뭐 TV 말고도 볼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다. Shout. Shout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at me. 됐습니까? Don't shout at me. Shout은 보통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 뭐가 온다. Shout at 뭐뭐에게 소리를 지르다. Don't shout at me. 나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 그 다음에 퍼지다, 확산되다. Spread, spread, spread. 고요 spread는 누구 같다, hurt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퍼지다. 그래서 이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퍼뜨리다. 무엇 무엇을 퍼뜨리다. 이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spread butter, spread jam 뭐 이런 표현하면 이 뜻으로. 그러면 퍼뜨리다, 펴바르다 라는 뜻일 땐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퍼뜨리다. 퍼지다, 확산될 때는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요. 목적어를 굳이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는데 spread 뭐 코로나 뭐 코로나 spread two years ago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2년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었습니다. COVID-19 spread two years ago. 벌써 2년 됐나? 1년 됐나? 그 다음 수거입니다. 뭐뭐를 달아다. Be good at. 오케이. 뭐뭐를 못하다. 뭐였지? Be poor at. Be bad at.
뭐 good 대신에 be amazing at, be fantastic at, be wonderful at, be great at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쓸 수도 있겠죠. good보다 더 강한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be terrific at 뭐뭐를 엄청 잘한다. 꼭 good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good과 뜻이 통하는 애들을 넣고 전치사 at이 사용되는 점 주의해달라. 오케이. 그 다음에 우산 꼭 챙겨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산 꼭 챙겨가라. Be sure to take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sure to do는 뭐 할 때 쓴다? 그렇죠. 당부할 때 쓰는 거죠. Be sure to take an umbrella. 자, be sure to do의 형태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도 쓰인다? Be sure that 누가다? Be sure that you take an umbrella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Be sure to do, be sure that 문장 뭐 하니? 응? 뭐 유딩이냐 초딩이냐 도대체? 응? 뭐 다 복습 다 했죠? 그쵸? 복습 다 했고 파일과 클래스 카드로 단어도 다 했죠 지금. 그쵸? 여유롭죠? 선생님 설명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슬려도 되는 거죠. 그쵸?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집중 안 하고 다 봐도 되는 거죠. 넌 뭐 도대체 몇 살 먹어야지 어? 네 나이값 할래. 나이를 뭐로 먹냐 너?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 위를, 아, 그 산을 넘고 가, 넘어가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The mountain을 목적으로서 집어넣어보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다. Climb over the mountain. 얘가 어떻게 climb입니까? B가 무슨 소리가 됩니까? Climb over the mountain 하죠. Climb over the mountain. 그 산을 넘어가다. Climb over the tree. Climb over the fence. 울타리를 넘어가다. 그러면 the mountain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을 타고 위로 넘어가다. 클라임 오버 잇.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다, 전치사다. 전치사다. turn on 같다, look at 같다. turn on 같아요, look at 같아요. look at 같다고요. climb over it. 됐습니까? climb it over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어동사 아니에요.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go doing이 뭐입니까?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썰매 타러 가다. go sledding. go sledding. sliding이 도대체 어딨나. 얘 동사가 sled였죠. 얘가 썰매란 뜻도 있고 썰매 타다란 뜻도 있는데 마지막 세 글자가 자, 모, 자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ing 붙이는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go sledding. go swimming 할 때 m 한 번 더 쓰듯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기억해서 누구누구를 기리며 누구누구를 추모하여 라는 뜻으로 보통 뭐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볼 때 영화 볼 때 뭐 그 영화를 촬영하다가 어떤 중요한 사람 뭐 아니면 그 영화 스태프 뭐 같이 찍던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in memory of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뭐 영화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없으면 할 수 없고.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beloved 누구누구 사랑받는 뭐 사랑받는 누구누구를 기념하여 In memory of, in memory of 뭐 예를 들어서 뭐 In memory of 뭐 In memory of 뭐 아까 이순신을 기념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In memory of 뭐 세월호 In memory of 뭐뭐뭐 이런 식으로 뭐 In memory of 이태원 참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In memory of 라는 표현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서는 뭐였더라?
in harmony with였죠. 그렇습니까? In memory of, in harmony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trail 하면 어떤 길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길인데 road, street, trail, way. 뭐 길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많죠. 그 중에 뭐 트레일 하면은 뭐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산에 나 있는 이런 길 이거 이런 거 보고 로드라고 하지 않고 스트리트라고는 더더욱 안 하겠죠. 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식의 길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한다? 트레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on the trail 하면 길을 따라가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기 길건 여기 뭐 학원 밖에 있는 저런 길을 따라가는 이란 표현은 on the street겠죠. on the street. on the road겠죠. 하지만 요런 느낌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on the trail이라는 표현이고요. 영어 단어에 길을 나타내는 단어도 많습니다.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많듯이 길이란 뜻의 단어도 많고요. 여행을 뜻하는 단어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길인데 왜 이렇게 단어가 많을까?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느낌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뉘앙스라 하죠. 그런 걸 숨어있는 좀 세밀한 의미의 차이를 뉘앙스라 그러고요. 뉘앙스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travel, tour, journey, trip, voyage 뭐 이렇게 단어들이 많았죠. 그것처럼 길이란 뜻의 단어도 많고 트레일은 산에 있는 꼬불꼬불꼬불한 그런 길의 느낌이기 때문에 on the trail 하면 그런 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다. 오케이. 그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녀석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once every month죠. once every month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three times a day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 이제 지금 설명할 것도 빈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한 달에 한 번은 once a month야. once a month. once a month는 어떤 느낌이냐? 어떤 시간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 뭐 four times a month 하겠죠. 이런 느낌이요. four times a month. 한 달에 네 번. 이런 느낌인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라 치자. 우리 전통시장은 무슨 장이에요? 5일장. 3일장이죠, 이 사람아. 5일장이죠, 5일장. 5일장. 우리 전통시장은 5일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럼 5일에 한 번씩 이런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5일에 한 번씩 이란 표현을 보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Every 5 days. 5일마다 한 번씩. 여기 day 대신에 시간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어떤 시간 명사 하나의 시간 명사 안에 몇 회인지 얘기할 땐 지금처럼 once a month, twice a month, three times a month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시간이 몇 번 모여서 그때마다 한 번 또 5일 모아놓고 또 한 번 이런 느낌이 every 5 days 됐습니까? 전부 다 once a month done, every 5 days done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그래서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Times 빈도.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이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Once a month 또는 every 5 days. 됐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따로 집에 가서 복습하려는 자세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자세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그쵸? 근데 뭐 한 5년 뒤에 5년까지 갈 것도 없다. 한 3년 뒤에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right away 했습니까? 여기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바로 란 뜻이죠. 올바른 you are right 할 때 right도 아니고 turn right 할 때 right도 아니고 right away 바로 즉시고요. 같은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몇 번 만나봤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At once. 그 다음에 조금 긴 단어인데 이거 영영풀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8단원 단어랑 8단원 단어 영영풀이를 했으면 이걸 안 만나봤을 리가 없죠. 뭐? Immediately 됐습니까? 즉시 Immediately, at once, right away. 그리고 right away라는 이 수거는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 right 다양한 의미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right now 할 때 right here 할 때 right하고 같은 뜻입니다. 바로 여기 right here 바로 지금 right now 즉시 right away 오케이 그 다음에 take가 들어가는 수거들이 좀 있죠. 산책하다 take a walk 레슨 받다 수업 받다 take a lesson, 샤워하다, take a shower, 목욕하다, take a bath, bathroom 할 때 bath, 목욕이죠, b-a-t-h, take a bath, 목욕하다. 오케이, 한번 쳐다보다, take a look at, 이렇게 많이 쓰이죠. take가 들어가는 수거들. 오케이, 그 다음에 돌보다 3종 세트죠,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about야, care for야, care for 됐습니까? 자, care가 명사로서 돌봄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 돌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Care about은 뭐뭐를 신경쓰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거 신경 안써 니 맘대로 해 이럴 때 쓰는거 care about이고 I don't care for my brother 난 내 남동생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땐 care for 써야 되겠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말고 take 들어가는 수거 take place 기억 안 남십니까? take place 발생하다 take place 참가하다 말고 take part in 관광 오셨습니까? take가 들어가는 수거들 정리하시고요 take part in은 밑에 나오고 있고요. take part in, take place도 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take part in은 같은 말이 join 또는 join in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참가하다고요. take place는 같은 말이 happen, occu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휘 첫 번째 파트 끝났고요. 어휘의 두 번째 파트. 자, 겨울 관련 어휘 ice, frozen, snowstorm, winter break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관련 어휘 disease, medicine, hospital, doctor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 관련 어휘 broadcast, live, highlight 그 다음에 방송 중인 on air air가 공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on air 방송 중인 그 다음에 수어가 들어있는 문장들입니다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무엇을 뭐 했었다 설립했었다 그러면 she founded the charity a charity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자신의 그녀의 아버지를 기리고자 그녀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수고가 in memory of her father 이렇게 되겠죠. She founded the charity in memory of her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her father는 whom에 대한 대답이겠지만 in memory of her 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문장 속에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역할하고 있다? Why에 대한 대답을 역할하고 있죠. Why did she found the charity? In memory of her father. 됐습니까? 그러면 어?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네? 그쵸? 그럼 in memory of her father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To remember her father 하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She founded a charity to remember her father in memory of her 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part in, participate in 같은 말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녹색 캠페인에 참여했었다. 그래서 we took part in the green campaign 하면 되겠죠. We took part in the green campaign. We participated in the green campaign. We joined in the green campaign. 됐습니까? 캠페인인데 캠페인의 이름이 green campaign이니까 뭐랑 관련된 캠페인일까?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environment를 뭐 우리가 개선시켜야 되겠다. We should save our environment. 그쵸? 맞습니까? Eco-friendly 한 행동을 합시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쵸? Eco-friendly 이런 거. 그쵸? 맞죠? 오케이. We took part in the green campaign. 그 다음에 take place는 개최되다 일어나다인데 개최하다는 뭐죠 그나저나? 개최하다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 어떤 행사를 열다 이건 뭐죠? 홀드죠. 그쵸? 자, 그러면 홀드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열다. Hold a party. 그쵸? Hold the Olympic Games.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목적으로 가지는 뜻이죠, 얘는. 하지만 take place는 개최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니까 얘는 뭐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지금 hold가 hurt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hurt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hold나 take place가 hurt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hurt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트랑은 다른 거죠. 홀트는 자동사 뜻과 타동사 뜻, 체인지도 그렇고 바뀌다도 체인지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체인지였죠. 하지만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는 홀드고요. 어떤 행사가 개최되다는 take place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홀드를 가지고 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최근에 문법적으로 배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take part in 하고 같은 말 participate in, join in도 있지만 모두 같은 뜻이다.
be held도 같은 뜻이죠. 그쵸? be held,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be held도, 아이고야, 선생님, 아,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써야죠. be held. be held take place. 같은 뜻이다. take place하고 같은 말은 아까 전에 내가 happen이나 occur라 그랬습니다. happen. occur. occur.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뭐였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한 적 있어. The accident was happened last night.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Accident가 뭔 뜻인지는 이제 알죠? 설마 모르는 거 아니겠지? 액시던트가 뭐야? 사고지, 사고. 네. 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제? 사고가 어젯밤에 일어났다. 그렇죠. 그 사고는 어젯밤에 일어났다. 이 뜻이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면서 그랬죠. 그렇잖아. 맞죠? 그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는데? 뭐 지나간 거를 계속 끝없이 계속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 이빠진독의 부입니까? 예쁜이. The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배웠고요. 이거 뭐 하다가 이걸 배웠더라? 수동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 못하냐? happen이란 녀석의 뜻이 발생하다야 발생하다. 발생시키다가 아니고.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왜 도대체 수동태로 하냐고. 어? 발생하다를 어떻게 당하는데? 어? 발생시키는 걸 당할 수는 있겠지. 굳이 이 표현을, 사고가 어젯밤에 발생됐다는 표현을 굳이 수동태로 하고 싶다면 이거는 뭐 어떤 행사가 아니니까 be held를 쓰긴 좀 어색하고 the accident was caused 뭐 이런 표현을 쓰든지. cause의 뜻은 뭐야? caused, was caused가 이거랑 the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하고 the accident was caused last night 하고 비슷한 뜻이라면 그럼 cause의 뜻은 뭐지? 코즈의 뜻은 발생,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니까 사고가 발생시킨 거야, 발생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이거 코즈를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수동태를 써야 되겠지. 하지만 해프는 발생하다인데 그걸 가지고 왜 도대체 수동태로 하냐고. 이런 거 배웠죠? 응? 뭐 resemble 또 얘기해야 돼요, resemble. 어? resemble은 뭐 어쩌는데 resemble은 누구누구를 닮다 하니까 타동사네? 타동사 아니에요. 맞거든요. 어? I resemble my father. 난 우리 아버지 닮았다. My father is resembled by me. resemble은 우리가 수동태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뭔 얘기 했냐면 수동태를 하려면 능동태일 때 최소한 몇 형식은 돼야지 수동태가 된다? 3형식은 돼야지 수동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문법 자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능동태일 때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고 목적어가 있으려면 최소 몇 형식이라야 돼? 최소 3형식이라야 되겠죠. 1형식, 2형식 문장을 능동태 1형식, 2형식 문장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수동태 만들고 자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the accident was happened last night는 안 된다고요. 했습니까?
The accident took place last night 하든지 happened last night 하든지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뭐 여기에는 올림픽 대회가 4년마다 개최된다. 그럼 4년마다는 뭐 이런 느낌이야? 1번 느낌이야? 2번 느낌이야? 1번 4년마다 개최된다는 건 왼쪽 느낌이야? 오른쪽 느낌이야? 뭐 눈치만 보지 말고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개최된대. 왼쪽 느낌이야? 오른쪽 느낌이야? 오른쪽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Every 4 years 사용돼 있죠. 4년에 한 번씩 5일장 Every 5 days 하듯이 Every 4 years. 그래서 The Olympic Games를 안만 길어봐도 day 취급하고 있는 거 보이죠. The Olympic Games, they take place. 됐습니까? 이걸 막, 와, 이거, the Olympic Games are taken place. 이지랄 하고 자빠져 있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수동태 한답시고. 뭐, 아무거나 다 수동태 표현하는지 않아. take place가 어떤 행사가 벌어진다란 뜻인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수동태로 하냐고요. 같은 표현, 굳이 수동태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The Olympic Games are held every 4 years 이렇게 하라고요. hold는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니까 타동사고 올림픽 게임스가 목적어로서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hold 올림픽 게임스 hold a party 됐습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이제 무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슬슬 시험 문제로 나올 준비 중이냐. 수동태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ing형이 와야 될 자리에 pp형을 갖다 놓는다든지 거꾸로 pp형이 와야 될 자리에 ing를 갖다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몇 번 구경시켜 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걸 구경시켜 드린 적이냐. 아 이거 또 탑모스트 켜져 있고 잠깐만요. 탑모스트 좀 끄고 금호산이 구미를 둘러싸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을까? surrounding이 맞을까요? surrounded가 맞을까요? 그러면 둘 중에 surrounding이 맞을지 surrounded가 맞을지는 누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surrounded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surrounded의 뜻을 알려줄게요. surrounded는 둘러싸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됐습니까? 이게 맞다고요. 아무거나 수동태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ake place가 개최하단지 개최되단지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od at 나오고요. be poor at도 나오고 있습니다. Mason is good at all sports. 그래서 Mason은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숙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휘 파트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죠? 대화 파트죠. 자 그래서 8단원 대화 파트 첫 번째는 관심 있는 것 말하기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거 그렇죠. be interested in이 사용되겠죠. 뻔하죠.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I am interested in. 물어볼 때는 뭐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be interested in이 보입니다. Dave is interested in hip-hop music.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David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봤겠죠. Okay, I a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나는 우표 수집하는 것에 관심 있다. 뭐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우표 수집하다를 우표 수집하는 것 만드는 두 가지 방법.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이 형태만 가능하죠. 알 거고요. 자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be interested in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be interested in과 같은 수거 뭐가 있다? Be fascinated by. Be fascinated by도 뭐뭐에 푹 빠져 있다. 뭐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Be fascinated by. 그러면 be fascinated by가 이런 뜻이면 그렇다면 fascinate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fascinate의 뜻은 그렇죠. 매혹시키다라고 하면 되겠죠. fascinate 매혹시키다. 그래서 나는 매혹당했다. 이거는 by를 쓰는 수동태인 거죠. 지금 by를 쓰는 수동태인 거죠. be, pp하고 by 행위자 나왔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the beautiful scenery를 주어로 하면 the beautiful scenery fascinates me 이렇게 표현하는 똑같은 표현이죠. The beautiful scenery fascinates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fascinates me. I a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그래서 be fascinated by도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be interested in과 같은 게 be fascinated by다. 그 다음에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데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I have much. 그렇죠. I have much interest in sports 하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interest는 동사로서는 관심을 갖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품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명사로서의 뜻은 관심 됐습니까? I have much interest in sports.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자 근데 interest는 이제 당장 여러분들이 중3이나 고1만 돼도 아주 특이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냐면요 이자란 뜻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자가 뭔지는 알죠? 됐습니까? 예, 관심이란 뜻도 있고 이자란 뜻도 있고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관심이 막 생기죠. 그렇습니까? interest 많이 준다 그러면 interested 해지죠. 그렇습니까? Okay,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그래서 interest를 명사로도 쓰고 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be fascinated by라는 수거하고 I have no interest in. interest를 이와 같이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여기 I have no interested 하면 안 되겠죠. 명사 필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interested를 쓰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에는 I am interested in 하면 안 되겠죠. 여긴 형용사 필요한 자리인데 interest라는 동사나 명사를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뭐 그 정도는 틀리지 않겠죠.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너 보드게임 하는데 관심 있니? 뭐 장기, 바둑 이런 것들도 다 보드게임이죠.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아, in it이네요. I'm not interested in it. 난 거기 관심 없어. I'm interested in reading history books. 난 역사책 읽는 데 관심 있어. 이상한 놈이죠.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Yes, I am.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가 플레이 보드 게임스 하겠다? C하고 누가? A가 보드 게임 하고 B는 역사책이다 이걸로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를 interest 요 표현만 뭐 요것도 뭐 해도 되는데 뭐 요거 대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interest를 명사로 해서 똑같은 표현 해보세요. interest가 명사가 됐을 때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하고 똑같은 표현은? 그렇지. do you have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아니면 yes란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죠.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하고 같은 표현이죠.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그리고 외우라고 했는 수거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어? 외우라고 했는 수거가 뭐예요? Be interested in 말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같은 표현 또 뭐도 있다?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oard games?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이런 거 왜 하고 있다? 다음 중 미추신 부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없는 것을 고르세요? 중에 이런 것들 정리해 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하나 더 합시다. 이것도 가르쳐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뭐도 있다. Are you into playing board games? 그래서 be into 뭐뭐에 푹 빠져있다. 간단한 표현이죠. Be into 뭐뭐에 빠져있다. Are you into playing board games?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oard games?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하면서 총 네 가지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거랑 같은 뜻 아닌 거 하나 살짝 끼워 넣으면 개 잡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관심 묻고 답하기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빈도 묻고 답하기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빈도 묻고 답하네요. 그래서 how often 이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how often 또는 네가 아까 했던 그거 뭐? How many times 됐습니까?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를 이용해서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을 수가 있다. 자, 빈도를 물어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니까? 팩트 체크니까 대화의 시제는 대화 표현의 시제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겠죠. 물론 뭐 과거 시제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죠. 과거에 얼마나 자주 뭐 했었니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주로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once a day,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twice every week. 여기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3번이니까 다 every로 바꿀 수 있죠. 오케이. 한 달에 세 번씩 three times a month. 매일마다 every day. 매 주말마다 매주라고 돼 있는데 매주 말이라 해야죠. 매주마다는 every week니까 매주말마다 every weekend, 매주마다 every week, 3일에 한 번씩 이거 할 줄 알았죠. 3일에 한 번씩 every three days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how often,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표현이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The Olympic Games take place every 4 years. 자, 중요 표현 더하기. How often do you watch? 딱 전형적인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문장이죠.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I watch movies.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요새 영화값이 너무 올라갔고 이렇게 못 보겠던데. 그 다음에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how many times 나오고 있죠.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전형적인 현재 시제 일반 동사.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a week? I exercise 3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을 해. 그래서 너 방 얼마나 자주 청소하냐 했더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 청소한다 이러고 있죠. 너 방 청소 얼마나 자주 하니?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난 내 방 청소한다. How often was awake?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 대화 파트는. 자, 그러면 이제 대화문 빈칸 채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좀 더 낫죠? 그렇죠? 이제부터 조금 느려지겠지만 또 쌤이 좀 완벽주의자라서. 아이고, 새 탭이 안 있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와 콜의 대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빈칸 채우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측하기 하겠습니다. 남자애가 먼저 뭔가 질문하네요. 여자애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What are you doing? 중1 1학년 1학기 2단원에 나왔던 문법적인 내용이 사용된 표현이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I'm listening to old pop song. 나는 옛날 팝송 듣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넘겨짚고 있죠. 뭐라 그래요? Oh, do you like old pop song? 너 옛날 팝송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No, I'm not interested in them. Interested in them. 이게 이거의 주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여러분들 슬슬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I'm not interested in them. 하고 나서 여자애가 좀 길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listening to, 아까 전에 I am listening to pop songs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I just want the wha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Where? 또는 when?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난 그냥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을 뿐이야. 할머니 다음 주에 있을 할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느낌표가 있네요. 그렇죠? 어떤 때문에 놀라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요? 그렇죠. 여기에 이 단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깜짝 놀라는 말의 시작은 what 이고요. A what on 할까요? What on awesome granddaughter 됐습니까? 오케이.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what a nice 했습니다. What a nice granddaughter. 아, granddaughter 맞죠? D-A-U-G-H-T-E-R. 여기 여따 대고 what a nice grandson 이러면 여자애가 황당해 하겠죠. 됐습니까? What a nice granddaughter. 자, 요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거기에 이제 광팬이들이 칠해지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듣다. 그래서 listen, go 갔다, visit 갔다. go 갔단 말이죠. listen me야, listen to me야. 라고 내가 수업시간만 계속 너한테 얘기하죠. 그쵸? 내가 너보고 listen me 안 그러잖아. 그치? 그쵸? 선생님이 맨날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도원이 보고 뭐라 그런다? listen to me. 됐습니까? Do you like pop song? old pop songs? No, I'm not interested in.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때려잡아라. 아이고야. 이게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No, I'm not interested in it. In them.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좀 조심하면 되겠죠.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What a nice granddaughter. 뒤에 생략된 말 보이시죠? 그쵸? 감탄문에서 흔히 생략되는 부분이죠. What a nice granddaughter. 그러면 이거 하는 김에 그럼 이거를
감탄문 말고 평소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듣다가 뭐라고요? 뭐뭐를 듣다라는 수거가 뭐라고요? Listen to. 됐습니까? 얘 좀 빼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Listen to the music. Listen to the song. Listen to all the pop songs. 그 다음에 I'm not interested in them. 일단 them 해야 되고 it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the old pop songs 되셔봤죠.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the old pop songs. 나는 그 옛날 팝송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I'm not interested in them. 바꿔 쓸 수 있는 거 모두 있고 저거는 왜 묻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I'm not. I'm not. 방금 했는 거 그렇게 소화 불량이냐? 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다? Not 너 왜 안 집어넣냐? I'm not fascinated by them. I'm not fascinated by them. 또? I have no interest in them. In을 왜 안 집어넣냐? 어? I have no interest in them. 또 간단한 표현. I'm into them. 아, 푹 빠져 있다고? I'm not into them. 난 그것들에 빠져 있지 않아. 나 관심 없어. 그 외에도 I don't like them.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I don't like them 하면 싫어한다는 느낌이 때문에 I don't really like them 요 정도가 좋겠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냐. I don't really like them 이런 표현도 자 지금 내가 뭔 어디로 확장하고 있냐. 관심 표현하는 표현에 관심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에 like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I don't really like them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라는 표현은 전치사 뭐? At her birthday party 됐습니까? 전치사 S고요 그 다음에 What a nice granddaughter 뒤에 생겼던 말? You are 그렇죠 You are가 생겼죠 이와 같이 감탄문에서는 흔히 주어 동사는 생략된다 그래서 평소문으로 같은 표현은 You are a nice granddaughter인데 좀 더 강조해야 되니까 You are a really nice granddaughter. 이게 평소문으로 같은 의미 전달하는 거죠. You are a really nice granddaughter. 그래서 You are a really nice granddaughter는 평소문인데 거기에서 이 녀석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데 끌려갈 때 명사가 있으니까 시작은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된다? What으로 시작해야지. How로. 물론 How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How로 같은 의미 전달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Nice. 그렇죠. How nice you are.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정말 착하구나, 너는. How nice you are.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근데 granddaughter를 여기 내용상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how nice보다는 what a nice granddaughter. 됐습니까? 할머니라 했으니까 그랜마 나오니까 그랜더를 한번 나와주는 게 깔끔하겠죠. 그럼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2과에서 사용했던 거 나오죠.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보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누가 대답할 차례지? 거리 나는 오래된 팝송을 듣는 중이다 라는 표현 To old pop songs.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그랬더니 남자애가 넘겨짚죠. 너는 좋아하니 old pop songs를. 그래서 넌 좋아하니? Oh, do you like old pop songs? 됐습니까? Oh, do you like old pop songs? 관심 없다라는 표현 나오죠. 관심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그냥 원할 뿐이래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원할 뿐이랍니까? 저 노래 부르는 거, 뭘 노래 부르는 거? 나의 할머니의 최애 노래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는 언제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언제 있을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다음 주에 있을 쭉 생각나셨죠? 난 그냥 원할 뿐 I'm not interested in them. 난 그냥 원할 뿐이야. I just want to sing. 난 부르고 싶을 뿐이야. What? My grandma's favorite. Where?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Where? Next week.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그러니까 그랬더니 너무 기특해서 깜짝 놀라고 있죠. 네. 그래서 뭘 하면서 기특해서 깜짝 놀라고 있다? Wow, what a nice granddaughter.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You are a really nice granddaughter. How nice you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심 묻고 답하기 두 번째. 그래서 너는 동계올림픽 시청을 하는데 관심 있냐고 묻고 있죠. 넌 동계올림픽 시청에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더야 디야? 더죠. 더 윈터 올림픽스. 이런 건 자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짧은 막대기 들어있는 여, 야, 요, 유, 위, 왜, 와 이런 건 자음 취급한다 했습니다. The Winter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 Games? Olympics? 되었어. 그런 다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 그래요? Then 뭔가 당연히 꼭 뭐뭐 해라 당부하는 표현으로서 아까 얘기했었죠? Then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꼭 우산 챙기세요. 네, 뭐 그런 것도 되는데요. 그거 말고 이 단어에서 아까 배웠던 거? 비 슈어 투 워치 엠비에스 스포츠. 엠비에스 스포츠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MBS Spor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이 아니고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 참 하나하나 다 지적해야 돼. At 11 PM. Every night. 누가 다? You can also enjoy what? Ou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인트레스트 워칭 더 윈터 올림픽스 then be sure to watch MBS Sports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 PM to 11 PM at 11 PM every night. You can also enjoy the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아이고야. Of the day.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해보겠죠. 그 다음에 된 세 가지 중에서 뭔지 궁금해 죽겠고요. 그 세 가지 중에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뭔지와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be sure to do 나왔으니까 익히 학습하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pm to 11pm 이 to 부정사 명형부 하고 싶고요. 명형부 하고 디테일하게도 좀 더 해주십시오. 만약에 명사라면 따져주시고요. 형용사라면 꾸밈을 받는 명사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사라면 부사적용법의 다섯 가지 다시 나뉘죠. 뭐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형용사 수식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겠죠.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는 A부터 B까지라는 표현 뭡니까? A부터 B까지 from A to B 됐습니까? A부터 B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는 우리들의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뭐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at 11pm 뭐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야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해요? clock time이죠. 그래 전치사 빈칸 됐습니까? every night 매일 밤 오후 11시에 매일 밤 11시에 you can also enjoy the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하루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임들의 시합들의 하이라이트를 또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약본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중요 장면들만 모아놓은 것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watching the Olympic Games?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Are you into? 인투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쵸? 희한한 문법 어디서 가서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네. Are you into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뭐 into나 in이나 다 전치사인데 거기서 왜 watching이 watch로 바뀌나? 또? Are you fascinated? Are you fascinated by watching the Olympic Winter Olympics도 있고 또? Okay,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권유하는 거야? 뭐야? 이거 물어봤으니까 문장을 좀 더 다듬어 주세요. 'Do you have any interest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또는 'Do you have' 말고 내가 어떤 동사를 사용해도 된다 그랬죠? Do you like watching the Winter Olympics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like는 성격이 좋으니까 Do you like to watch the Winter Olympics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Then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니까 그렇다면이니까 짧은 버전은 if so고 if so의 정식 표현은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the winter olympics를 then으로 줄여놨죠. 됐습니까? 만약 좋아하신다면 관심이 있으신다면 if you like if so 그 다음에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여기는 to watch고요. 여기는 watching입니다. 왜 watch가 watching 돼야 되고 여기는 왜 watch가 to watch 돼야 되는지는 각자의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동사 형태 됐습니까? Be sure to do. 그럼 be sure to watch 이 부분 be sure to watch 대신 쓸 수 있는 거 Don't forget to watch. 또. 아우 재미없어. Remember to watch. 또. I remember. 어? I remember. 나는 기억하고 있어. 아, 네가 봐야 되는 거. 아, let me remind you. 어, 그것도 괜찮네. 어, 써봐. Let me remind you.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watch.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remind a b고요. 그래서 그 remind 동사가 a b의 b 자리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watch 이런 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당연히 뭐 you should watch 이런 것도 되겠죠. then you should watch NBA sports. 그다음에 명형부 하면 to enjoy. 명형부 하면 뭐예요? 형용사 적용법이다.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이면 꾸며주는 말이 뭐고? MBS 스포츠인데 뭐하기 위한 MBS 스포츠? 즐기기 위한. 저 MBS 스포츠가 즐기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 적용법이죠. 부사 적용법이고 watch MBS 스포츠 하는 의도죠. 뭐하기 위해서 이걸 꼭 보세요? 우리들의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생방송 중계를 즐기기 위하여 반드시 MBS 스포츠를 꼭 보세요. 무슨 형용사적 용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사적인. 됐습니까? In order to enjoy. 즐기기 위해서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꼭 보세요. 왜 꼭 봐야 되는데요? To enjoy our live broadcast from 6pm to 11pm 하기 위하여. 무슨 의도로 꼭 봐야 되는데요? 즐기기 위해서 꼭 보래요. 눈치 좀 그만 보고 네 머릿속 좀 보라니까요. 어? 오케이. 라이브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생방송 중계한다는 시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준다라는 얘기고요. 뭐 6시부터 11시까지 생방송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랑 시차가 큰 나라에서 하는 윈터 스포츠야? 시차가 별로 안 나는 나라에서 하는 윈터 스포츠야 이거? 시차가 별로 안 나죠. 그쵸? 시차가 많이 나면 막 새벽에 막 생방송 중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맞죠? 응? 시차가 많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시차가 많이 나면, 어? 그러면 걔들이 주로 스포츠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시간대겠지. 어? 시차가 별로 안 나니까. 됐습니까? 라이브로 하는데도 6시부터 11시까지 한창 원래 그 나라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어? 그 나라 시간으로는 응? 윈터 스포츠니까 좀 따뜻해져야 되겠죠. 오후 1시부터 뭐 6시 7, 8, 9, 10, 11, 5시간 플러스 그러면 오후 1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하겠지. 그 나라에서 따뜻할 때 해야 되니까 아무리 겨울 스포츠라도 그 나라의 오후 1시, 6시가 우리나라에서 몇 시다? 오후 6시, 11시쯤 된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차가 한 몇 시간 정도 나니까? 시차가 한 5시간 정도 나니까? 어? 경도상으로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는? 360도가 24시간으로 환산되잖아. 그치? 그러면 5시간 차이 나면 경도상으로 몇 도 차이가 있어? 얘가 얘 달라 그러면 뭐 대략 나누기 얼마 정도 하면 돼? 나누기 5 정도 한다 치자. 그럼 나누기 5 정도 하면 이거 얼마야? 36 나누기 5 못해? 빨리 해! 50 2쯤 되네. 어? 52도 정도 각도 차이 나는 나라네. 우리나라에서. 예? 이건 안 해봅니까? 뭐?
야, 생방송으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걔들 하는 시간 보고 있으면 걔들 1시에서 6시 정도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52도 정도 각도 차이 나는 나라겠네. 어디서 바라봤을 때, 극지방에서 바라봤을 때야, 아니면 적도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이 각도 차이는. 옆에서? 아이고야. 위에서 바라본 각도겠죠. 어? 과학은 하고 있냐, 잘? 어? 과학은 잘 하고 있어. 요새 과학 뭐 배워요? 네? 그래서 포밀 배우고 있습니까? 전분율 배워요? 포밀 배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바다는 뭐 영 뭐 뭐야 포밀이 높아지고 어떤 바다는 포밀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 했겠네. 네. 어? 재밌죠? 포밀. 포밀 계산도 하고, 그치? 그쵸?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어떨수록 어떻게 되고 뭐 배웠지 그런 거. 그쵸? 영양소양은 온도가 어떨수록 어떻고 뭐 이런거 이상하죠 그쵸 의외로 그쵸 차가운 물이 더 살기가 좋고 그렇지 않더라 어? 모르겠는데요 아 과학 안 하시나봐요 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뭐하고 있어 봐 어? 뒤에 내 놀고 있어? 만화책 봐? 어? 아이고 이 깝깝한 것들아 공부 좀 해라 자, 그 다음에 전치사 at 시계 보고 얘기하니까 at 11pm every night 매일 밤 11시에는 when에 대한 대답 나와 있고요 빈도 매일 밤마다 한다는 빈도 표현도 있고요 can also enjoy 그래서 뭐뭐의 하이라이트 할 땐 당연히 여기는 전치사 at이었습니다 clock time이니까 at 11pm 그 다음에 뭐뭐의 하이라이트 highlights of 그래서 하루 중에서 라는 전치사도 of the day 됐습니까? 네 hey. 그래서 카드 갑시다 그래서 너는 뭐 하는 거 동계올림픽 시청하다에 관심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넌 관심 있냐? Interested in watching Olympic, Winter Olympic Games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꼭 봐라! 그렇죠? Then, be sure to watch. 무엇을? MBS 스포츠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 To enjoy. Enjoy what? Our live broadcast는 broadcast인데 from 6pm to 11pm 됐습니까? Okay. Then, if you are interested in watching Winter Olympics 꼭 보세요가 뭐라고요? 꼭 보세요 Be sure to watch MBS Sports Why? To 즐기기 위하여 To enjoy what? Broadcast 2 해야 되겠죠 브로드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죠. 어떤 6pm to 11p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니가 다 해 관광객 아저씨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11시에 중계 끝나고 나서 이제 라이브는 끝났으니까 이제 뭐 보여줄 차례야 얘들이 하이라이트 보여줄 수 있는 차례죠 몇 시에 하이라이트 해? 11시 오후 11시 오케이 밤 11시 매일 밤마다 11시에 너는 또한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즐길 수가 있죠 뭘 즐길 수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인데 뭐의 하이라이트? 그날의 가장 흥미진진함을 느끼는 시합이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시합이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ING인지 ED인지 구분하란 말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At 11pm How often? Every night 오케이 너는 또한 즐길 수 있다? You can also enjoy what? The most
our highlight, highlight 전치사 of 최상급 표현 the most interesting games motor day motor day of the day 됐습니까? The most interesting game highlight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관심 묻고 답하게 했으니까 이제 뭐 묻고 답하겠어 이제 예,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 카드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 예습은 하니? 예습은 하니? 복습은 하니? 수업 시간에 다 소화시켰니? 어? 오늘 학교 못 갔는데. 왜? 독감 걸렸어? 네, 독감 걸렸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구나. 배려한 정신 좀 발만한. 알겠냐? 수고들 하셨고요.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고맙습니다.